주여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소서. 주여 저들이 예수 함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의 기도였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1년 동안에 우리가 1,686명을 알리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109개라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네, 우리 교수님, 이렇게 귀한 필라델피아 국제 이스라엘 포럼, 신학 포럼을 열셨는데요. 우리 신학 포럼에는 의의가 있을까요? 예,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알리아의 그 알리아 작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유대인 학자들 네 분과 한국 사람으로서 유대인 학교에서 학위를 한 분들 여섯 분이 우선 이렇게 함께 모이고, 또 지역별적으로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이 사역을 하는 분들이, 지역 보고를 하는 분들이 한 여섯 분 나타나서 네. 이렇게 우리 알리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자. 예,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마치고 나면 우리 내일부터 예. 130년 된 유대인 선교단체에 직접 가서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또 파송하는 부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예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루는 우리가 6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저 버지니아의 루시몬드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향해서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보다 더 오래된 177년 동안 선교한 우리 5만 개 개교회를 가진 미국의 남침례 교단의 그 국제 선교부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강의를 듣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알리아에 대한 맞춤형의 세트를 이론과 실제와 현장 학습까지 해서 진행하는 식으로 지금 되어져 있고, 벌써 국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오셔서 참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도 여기 참석하면서 각계 분야의 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소문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코프스톤 목사가 이렇게 또 여기 잠깐 참여했는데 도움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한테 네. 그 개회 예배 설교를 부탁을 해서, 사실은요 저는 한 번 말하면 사건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뭐 느낌이 오죠? 근데 일단 어쨌든 목사님이 이렇게 지역 보고하는 걸 하셨는데, 비행기를 8대를 띄우면서 진짜 육신적인 알리아, 이 알리아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육적인 알리아와 영적인 알리아 있는데, 목사님은 이미 두 개 다 깨뚫고 육적인 알리아도 그냥 그걸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outstanding, 아주 그냥 뭐 압도적으로 일을 해오셨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짧은 시간에 100개를 넘어서는 109개인가 되는 학교의 교회들을 세우는, 새로 세우고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이런 일들을 했다. 이거는 정말 육적인 알리아와 영적인 알리아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현장에 뛰는 분이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우리 컨퍼런스, 우리 미주 교회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큰 감동으로 충격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예. 내가 눈물 날 뻔했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80년대에 저 시골에서 목회하던 때에 만났던 우리 교인을 지금 이렇게 아마 그분은 90이 넘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모르지만 이렇게 만남이 되는 것도 코뿔소 TV가 이게 전 세계로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저 중앙 펜실바니아 시골에 목회할 때 만났던 분을 여기서 다시 만나고 서로 간에 참 이 만남의 감격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코뿔소 TV 바람에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도 내가 여러분한테 격려의 말로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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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